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 줄 알아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기 열등감. 응?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재미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강의하면서도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 한눈에 툭툭툭 들어와. 응? 삐죽삐죽 된다고. 지금도 한 3명이요. 삐죽삐죽 돼.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응? 아니 이거 봐요. 내가 전공한 거 내가 강의하 이럴 때 잘난 체 안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겠냐고.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잘난 체 하면 내가 또라이 이게 정상이야? 응? 이건 내가 전공한 거니까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자신 있는 거 얘기하라고. 요리사가 한테 와서 내가 요리를 설명하면 나 겸손하게 듣는다고. 왜? 그 사람 전문이니까. 그런데 내 강의를 들어와서조차도 삐죽삐죽 된다고 3명. 응?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왜? 봐요. 옆 사람이 잘 안 웃으면 나도 잘 안 웃게 되잖아. 응? 그 열등감한 사람 한 명 있으면요. 그 주위가 시커매져. 시커매.